구입했던 베이서스 맥북 스탠드는 자꾸만 떨어지는 접착력에 키보드 밑에 붙였고, 아무래도 인텔 맥북의 하부 열기를 베이서스의 스탠드 접착제가 감당을 못하여 자꾸만 떨어졌던 듯합니다. USB 모기 잡는 기기는 LED 등이 고장나서 다른 LED 등으로 교체하여 재활용 차원에서 만들어봤는데 워낙 구조가 단순해서 LED 등 교체만 된다면 활용 가능하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모기가 좋아하는 색은 아니지만 집에 있던 빨강색 LED 등으로 대체해봤습니다. 그리고 반품했었던 벤톤의 4G 와이파이 기기는 최종 환불된 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카드 매출이 취소되었다고 문자로 카드사에서 왔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 구입 제품 첫 번째 소개 제품은 스마트폰 세 가지 종류의 충전 케이블입니다. 조만간 자전거로 장거리 여행을 할 계획이 있다 보니 한 번에 적은 충전기로 많은 스마트 기기를 충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케이블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이 케이블을 제대로 쓰려면 셀러가 말한 최대 6A를 되게 하려면 충전기가 6A 나와야 한다는 것 참고해야 할 듯합니다. 다행히 세 가지 충전 케이블 마이크로 USB, Type-C, 애플 8핀 모두 정상 작동하는 듯합니다. 매년 모기 잡는 기구는 구입하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믿고 있는 브랜드 네이처 하이크의 모기 잡는 램프 제품입니다. 솔직히 이런 모기 유인 램프로 잡는 기구는 효과가 거의 없는 듯합니다. 다만 마음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구입하게 됩니다. 박스 안의 제품인데 충전은 마이크로 USB 5핀 포트입니다. 중간에 버튼 두 개가 있고 오른쪽 버튼은 캠핑할 때 램프를 켜는 것이고 한 번씩 누를 때마다 깜빡이는 등 SOS 위험 표시인 빨강색 전멸등이 작동합니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모기 유도하는 램프가 켜지면서 고압전기의 철사로 전류를 흘려서 모기 등을 태우는 듯합니다.